홍범물고기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토네시는 말과 글은 인류의 최고 발명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명품을 부여하시키는 것은 작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도 제27호를 멋지게 보냈습니다. 경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멋진 작품을 내는 데까지는 그 오랜 세월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불호 없이 낸 것은 불호구청의 도움과 또 국민의 많은 분들의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회원님들의 작품을 충실히 활동해 주시고 또 열심히 글을 써서 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회원님들 고생하셨고, 그리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1월은 거의 갔고요.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전진해 나가고 발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올해 못다 이룬 것을 내년에 열심히 해서 이루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일정에서 꼭 가서 우리 시인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드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신 그 담당 과장인 서지혜 과장하고 윤영아 팀장에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말 우리 저 조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오랜 상복이 탔는데 지난번에 또 그 어려운 국민상도 탔는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참으로 뜻깊은 문화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여건으로서 수고하시는 조민환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누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학의 27호 출판을 축하드리며 구로문학상을 수상하신 조현우 기자님께 축하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구로문학은 작가님들이 문학에 대한 열정과 힘으로 하나가 되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지금의 구로문학을 만들어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각박하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현재 수필을 시를 쓰며 마음을 치유하고 향기나는 삶을 살고 있는 여기 계신 작가 여러분들의 구로 문학신은 독자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며 문학과 예술을 통하여 문화 창작과 많은 이들에게 정도 향의 선봉이 될 것이라 믿어 있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대회를 준비하신 조기남 회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하늘을 눈물이가는 좀 고령하게 다시 제가 지난해도 몇 년을 계속 왔습니다. 아시는 분도 좀 많고 이곳에서 우리 한국 문역을 끌고 나가는 테크부대 같은 그런 문학을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 문학이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김문 이사장님이 오셔서 그 출사를 하셨으면 끝날 자료를 인정할 건데 다른 피치 못할 이곳에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와서 하니까 조금 무게감이 없는 것까지 제가 무게감을 실어드리겠습니다. 한국 문역은 60년 되고 그리고 지혜지부가 198개라고 그 지혜지부 중에 서울에 있는 우리 구로문학이 랭킹 서열에 10위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활발하고 그리고 훌륭한 선배 문인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소문난 그런 문학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갖고 이 구로문학이
한국 전체 그 외국까지 해서 몇 개나 되는 거기에 랭킹 선두를 달리고 있고 문학적인 소양과 그리고 인화적인 문제 그리고 지역에 대한 사랑과 희생 이런 것들이 삼합이 맞아서 이 지역의 부총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지역민과 함께 하는 그런 구분하게 되어서 정말 저도 여러분께 박수 주고 우리 여러분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일찍이 인류에서 글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글자가 생기면서 문화가 이어지고 역사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위대한 세종대왕이 만드는 그 글자가 세상에 500년 전에 썼는 그 만드는 글씨가 요즘 컴퓨터 시대에 너무나 딱 맞게 했다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나서 우리의 K문화라는 것이 전국 세계를 각양각색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좋은 민족의 좋은 혼을 본받아서 우리 문학도 거기 못지않는 세계화를 위해서 틀림없이 구로문학에서도 세계문학의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인재와 작품이 나오리라 믿고 여러분이 갈청 열심히 하면은 꼭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꾸는 자는 행복한 자고 그 행복을 향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을 하는 데는 우리가 끊임없는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서로 친구에게 옆 사람에게 항상 어울려서 함께 하다 보면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 향기로운 문양의 도시 향기로운 예술의 도시 그리고 세계를 뻗어나가는 우리의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특히 오늘 상을 받은 조윤주 씨는 한 35년 전에 부산에서 한국 여성시라는 전국 여성대회를 8월 15일마다 해서 제가 김호암 선생님이 창립하시고 제가 회장을 한 10년쯤 하고 그때 만난 분인데 거짓말해서 안 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저와 조윤주가 이리 만나가고 부드럽게 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삶이란 것은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부족할 때 30년 후라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고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런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 문학에 매진하고 문학의 꽃을 피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문학의 발전 여러분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정경보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졌습니다. 바깥 날씨도 차가운데 이곳 행사장은 내빈들과 문학인들로 가득 차가지고 그 온기가 아주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구로문화 제27호 발간과 또 제12회 구로문학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로문학은 1997년도에 창간되어서 지금 27호까지 오면서 회원님들의 열정과 고뇌에 찬 많은 작품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27년의 긴 세월을 왔습니다. 시에서부터 꽁트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르,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들이 실려가지고 단지 우리 옆에 그 지부 회원들의 작품의 작품집만이 아니고 우리 구로구의 문화를 선도하는 문의 교양지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구로문학은 그동안 그러한 매년 출간한 발간하는 이 구로문학을 통해서 구로 구민과 네, 그 문학적 연대 조성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한국 문인연대 구로지부가 구로구의 문화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조기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의 수고,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 제12회 불어문학상을 수상하신 우리 조현주 시인님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종합교양문예지 제27호 불어문학 출판기념과 제12회 불어문학상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불어예총 회원을 대표해서 축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마련해 주신 조빈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 오늘 이렇게 그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강정화 부인사장님, 그리고 우리 이계명 문화원장님, 손혜일 회장님, 또 정영모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2호 제12회 불어문학상을 수상하시는 우리 조윤주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저 남편분 좋으실 거 아니네. 저 시키죠. 우리는 누구나 다 가슴 속에 그 시 한 편을 묻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능 속에서 살아 숨쉬면서 언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사상과 철학 그리고 이렇게 감각으로 표현되는 이렇게 시나 작품을 써서 이렇게 문예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출판 기념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문학은 우리 인간에게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주고 삶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게 이 문학은 그 인간이 그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 치유해주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그 선구자적인 그런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국제 클럽자를 뺐습니다. 전번에 헷갈리니까 다 뺐고 국제팬 한국 본부 전임 이사장이 현재는 명예 이사장입니다. 불어문역은 뭐 대근상까지는 아닌데 아시는 분들이 많고 또 가깝고 역대 회장님도 같이 나오셔서 만사저층 없고 거의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길게 축사를 해도 그만이 그만이고 이사회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27회 코로나 또 8강 전에 12회 불어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서초문인협회 회장을 한참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이 행사는 여러분들이 다 팀을 모아서 또 작품을 또 열심히 만들고 기념을 보고 또 엄청나게 고생한 그 흔적들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예, 축사를 길게 하는 대신에 축하에다가 수식어를 몇 마디 넣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축하드립니다. 부진하게 축하드립니다. 엄청실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안홍래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구로 문인협회 회원 여러분들을 뵙고 이 자리에서 인사 말씀드린 게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또 수상하신 조윤주 시인과 이 자리에 준비하신 우리 회장님과 많은 회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류일동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변호사 안홍길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이제 감기 유행하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조윤주 시인은 불어문협회 초창기 회원으로서 그 경륜이나 문학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어문학상을 이번에 처음 가는데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 시상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로 작품 속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미가 독자에게 선명하게 전달이 되었고 두 번째 삶과 죽음으로 인해서 맞는 이별의 고통을 통해 인간의 실존의 보편적
내용을 잘 짚어내었습니다. 세 번째, 시인은 삶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시적 당위성이 분명하다는 것을 시상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구로 운협에 네 사람의 심사위원들이 의견에 일치를 했고 회장에게 외부 인사를 한 분 초청해서 심사평을 청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 심사평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따로 제가 심사평을 대독하지는 않고 오늘 수상하는 조윤주 시인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셨을까요? 네. 구로문학상 시인 조윤주 수상작 귀로 읽는 성전 외 귀하는 본의 초창기부터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년간 글쓰기 재능 기부로 사회적 공헌에 힘써왔으며 현재 부회장으로 최근 발간한 시집 나에게 시가 되어오는 사람이 있다에 수록한 작품들이 문학성을 크게 인정받아 구로문학의 위상을 드높인 바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제12회 구로문학상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27일 구로문학상 심사위원 조연향, 심사위원 정유준, 심사위원 박상재, 심사위원 강림, 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 심사위원장 겸 지부장 조규남. 시인님과 꽃다발이 증정되겠습니다. 네, 조윤주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네, 같이 기념 촬영도 해주세요. 한 점자 하시면서 같이 서서 촬영도 해주십시오. 돈 더 들어가시오. 이제 빼고 찍어, 빼고. 그 캐릭 빼고 들어가시오. 시간 왔다가. 네, 맞아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수상자 조윤주 시인의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로에 정착한 지 지금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이 됐는데 오늘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엔 구로오늘 신문 기자로서 한 20년을 몸담았고 10여 년은 꽃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란 타이틀 누군가에게는 순상으로 사용되고 또 지식이나 카르텔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친 삶을 항해하면서 파도와 풍랑을 막아주는 위안이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스스로 짓고 들어가는 공간이어서 허물고 다시 짓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경학 부의사장님과 35년 전에 부산에서 만났던 그런 애쉔 그런 여기는 이제 없습니다. 네. 이제 60이 되고 보니까 인생은 코브라뱀과 블랙맘마뱀이 싸우는 것과 같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처절한 싸움 끝에 블랙맘을 삼킨 코브라뱀이 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결국 코브라뱀 속에 블랙맘 독이 퍼져서 다 죽게 됩니다. 결국 둘 다 죽는 거죠. 그래서 60이 되고 난 이후 저는 미안이며 사랑을 삼키는 그런 시인이 되고자 합니다. 사랑은 커져서 넘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공간에 일원이고 싶습니다. 제 시가 좋아서 저와 결혼했다는 제 남편 황경인이 21년째 살고 있는데요. 이 양반은 기계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전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 전합니다. 제 남편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오늘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규남 회장님을 비롯해서 심사위원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 올립니다. 앞으로 좋은 시 많이 쓰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사님이 합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읽을게요. 가벼워서 오래 남는 조윤주. 노인 보조기가 흘러가는 각도를 읽어요. 한 세상을 열고 닫던 노인의 눈꺼풀은 이제 수동으로도 열리지 않아요. 널브러진 약봉지, 주인 잃은 옷들과 가구들이 제각각 당신을 꺼내 읽어요. 이파리 하나 떨어지듯 피아말이 터지는 사과를 보다가 가볍게 정리되는 삶이 어색해 불행의 징표가 된 흰머리를 쓰다듬어요. 슬픔은 숱이 적은 올, 다 풀린 임종의 끝, 마른 기침을 닮았어요. 당신을 닮아 가파르게 비탈진 사과밭, 희극보다 비극이 많았던 주름 사이에 천둥의 흔익임을 장마라고 읽어요. 그래요. 장마가 지속되는 것은 아직 당신의 마음에 고름이 가득하다는 것, 당신이 지켜내야 할 봄이 있는 것이라고 당신이 웃어요. 약을 치고 걸음을 주며 제멋대로 불러가는 방향에 전지를 하고 어루만지던 땀방울의 각도, 내가 당신의 봄인 줄도 모르고 태풍에 봄이 날아갔다고 국밥을 먹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좀 더 긴데요. 작가님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 읽는 그러나 393페이지에 보면 귀로 읽는 성전이라는 시가 실려있습니다.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